뮤지컬계의 최수종 손준호 씨, 김수현 씨랑 쇼윈도 부부라는 썰이 좀 뭐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예예예. 아, 예. 나도 못 보고 그러니까. 되게 한 번은 저희가 가족끼리 호텔을 갔었어요. 네, 호캉스를 하려고 딱 갔는데 그때 좀 수현 씨랑 의견 충돌이 있어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는데 갔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는데 주원이 왔을 때야 좋은 척을 하죠. 근데 저 재밌어, 재밌어, 어서 가서 뭐 해 하고 있다가 이제 둘이 딱 이렇게 있으면 말하기가 싫잖아요. 싸웠으니까 일단은. 그래서 밖에서 서로 할 거 하고 있었어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핸드폰 하고 주환이 보면 주환이한테만 이렇게 하고 절대 뭐 서로 보지 않고. 근데 그걸 누가 보시고 호텔에서 봤는데 호텔 수영장에 내가 같이 그날 묵었는데 봤는데 사이가 안 좋다. 아, 누가 또 댓글 같은 거 달린 거야? 네, 그것만 어디, 봤으니까. 네, 그것만 봤으니까.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저희도 부부니까 싸우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걸 보고 이제 쇼윈도 부부다. 쟤네 사이 안 좋다. 네. 그리고 또 한 번은 저희가 소연 씨랑 회사가 달랐었어요. 그리고 샵도 다르고요. 소연 씨가 24시간 손준호가 너무 힘들다고 샵을 바꿔, 원래 같았는데 바꿨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아, 샵도 내가 보니까 쌩얼 때문에 바꿨을 수도 있고. 아, 그렇지. 맞네. 그거는 생각 못 했는데요? 얘 이렇게 늦어. 충분히 볼 기회가 있었다고 네가. 아유, 아, 그렇네. 많이 있네요. 아, 참 답답하네 이 친구가. 아니 근데 민낯도 안 보여주는데 또 스킨십도 잘 안 해준다고. 오히려 연애할 때는 헤어지기 직전까지도 잘가 하고 이렇게 뽀뽀를 하고 하는데 결혼하니까 막상 키스 뽀뽀를 잘 안 하다 하게 되더라고요. 아니면 또 소연 씨 입장에서 그런 또 공포가 있을 수도 있어. 공포요? 키스할 때 이렇게 계속 이렇게 지우면서 키스 너무 친하면 여기 이제 클렌징 같은 거 해가지고 김수현 씨가 왜 이런 철두철미하신 분이셨네.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여보, 너 우리 너무 뽀뽀를 안 한다. 되게 부부 사이가 좋으려면 좀 더 많은 스킨십을 해야 된다고 내가 봤다. 그래서 현관에서 우리 아침마다 뽀뽀를 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어떨까?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계약서까지 썼거든요. 와, 계약서. 그게 그랬는데 그거 얘기한 날 한 번 이제 뽀뽀를 하고 나가고 그 다음부터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해요, 여보? 하지 않을 때 아, 오늘 아침에 아까 김치 먹었잖아. 그래가지고 제가 당신만 마늘 먹은 거 아니야? 나도 먹었어. 그냥 괜찮아. 그래도 안 해주더라고요. 아, 네가 먹었잖아. 김옥수 씨는 뽀뽀. 아니 그래도 촬영 나가든 네. 집에 나갈 때는 그런 뽀뽀는 하지. 그리고 이제 에, 그래 수고해 그렇게 하고 악수하면서 수고해 뭐 이럴 수는 없잖아. 수고해. 잘 갔다 올게. 그렇잖아. 악수할 수 없잖아. 맞아. 뭐 어디 뭐 군대가? 그러니까 네. 악수보다 더 일상적이지. 그렇지, 그렇지. 뽀뽀의 의미가 약간 그런 의미지. 그래, 그런 의미지. 애가 학교 가는데 뽀뽀하고 그런 거지. 아, 악수라도 해봐요. 아, 악수를 한번 바꿔봐야겠어.